안녕하세요. 김소연 기자입니다. 오늘은 그룹, 보이그룹 빅톤의 미니 7집 쇼케이스를 가고 있습니다. 예스 24홀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회사는 충정로역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카카오맵 쳐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2시 48분인데 뭔가 좀 촉박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가보겠습니다. 회사는 2호선 충정로역인데 5호선 타고 가야 되거든요. 근데 5호선이 여기서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. 방금 지나간 빵집 냄새 진짜. 이제 타볼게요. 네, 지하철 도착해서 내렸습니다. 카카오맵 보고 가보겠습니다. 빅톤이 이번에 스튜피드 클럽이라는 신곡으로 들어오는데 약 4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하는 거예요. 도착한 듯 싶네요. 기자님이신가요? 네. 자, 그럼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빅톤 여러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먼저 네,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빅톤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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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님들이 정면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우측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수빈 정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 보겠습니다. 네, 정면. 앉은 나의 옆자리. 네, 지금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굉장히 여름 히트 쳐보자는 그런 느낌도 담은 곡이라서 제 개인적인 픽입니다. 네. 빅톤 최초의 썸머송이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네. 어떻습니까? 좀 여름에 이런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또 청량감 있고 기분 좋아지고 왠지 여름하면 또 어딘가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름을 다들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.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마냥 좋아하진 않습니다.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? 네. 힘들지만 좋아해요. 힘들지만, 그래.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힘들지만 좋아. 또 다른 분들은요? 수빈은요? 저 같은 경우는 좀 열이 많은 편이라서 네.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네. 여름 그 특유의 느낌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데뷔 7년차인데 지금의 빅톤이 있기까지 좀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팀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아이돌 그룹에게는 좀 나의 7년이라는 징크스가 있는데 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.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7년차라는 시간이 왔는데요. 저희에게 근데 정말 이 7년이란 시간이 너무 정말 긴 시간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무래도 일단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서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끼리의 단합력과 믿음, 의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뭐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지만 멤버들을 통해서 얻는 힘과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왔던 것 같고요. 마의 7년이라는 시간 정말 저희도 많은 것들을 봐왔지만 아직까진 저희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뭐 저희들이 뭐 개인 활동, 그룹 활동을 통해서 대중분들과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가다 보면은 저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팀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데뷔 초에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. 저희는 항상 저희가 숙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도
아 우리는 왜 안 될까? 우리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?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. 네.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원동력, 간절함이 생겼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탄생한 간절함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네 그쵸 흔히들 마의 7년 징크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빅톤 이제 저희 7명 자체는 정말 너무 항상 끈끈하고 가족 같고 또 친구 같은 존재라서 항상 추후에도 항상 함께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입니다 항상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컴백하시면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. 그 활동하시면서 좀 얻고 싶은 성과나 실질적으로 그 음악 활동하면서 이제 좀 팬들께 듣고 싶은 수식어나 반응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성과는요. 저희의 이미지가 항상 그 5월이라는 곡 그리고 아련함에 굉장히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네.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조금 더 얻어서 많은 분들에게 빅톤 저런 것도 잘 어울리더라라는 그런 수식어를 좀 듣고 싶고요. 그리고 또 반응들은 이미지 변신 너무 좋더라 혹은 이런 것도 잘하더라라는 이런 피드백을 좀 듣고 싶습니다. 그 이미지 중에서도 듣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처음에 저희가 남았던 5월이라는 아련함의 이미지를 가졌다면 네. 이번 곡을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섹시하고 좀 더 세련된 음악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주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성과라고 하면 누구나 뭐든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크지만 네. 저희도 항상 뭐 성과를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까 멤버들이 말한 대로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정말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마찬가지로 반응이라면 뭔가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가 정말 보기 좋았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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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잠시 후 6시에 빅톤의 7번째 미니 앨범이자 시간 3부작의 두 번째 챕터 카오스가 공개됩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빅톤의 컴백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한걸음에탈 뮤직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빅톤 카오스 이 활동도 애정어린 관심 이제 저는 기자 간담회가 끝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? 저는 후렴구 부분이 진짜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요, 노래가. 그럼 저는 다음 현장 취재로 찾아뵙겠습니다.